예, 알다시피 저희는 방송예술대학입니다. 방송과 예술을 주축으로 하는 대학이라는 말이 되겠죠. 예, 방송은 뭐 정의가 간단하겠습니다만 예술은 좀 다양하겠죠. 그 가운데 영화도 있을 테고 무용도 있을 테고 미술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영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과 영화를 주축으로 하는 대학, 그 다음에 나머지 일부 예술은 있겠습니다만은 두 개를 주축으로 할 생각입니다. 최근 들어와서 방송과 영화 영역이 없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방송의 제작 기술이나 영화의 제작 기술의 경계도 허물어져 가고, 방송에 적합한 콘텐츠, 영화에 적합한 콘텐츠도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 두 개를 융합을 시켜서 새로운 방송, 영화 어떻게 만들 수 있겠느냐, 거기에는 콘텐츠의 개발도 있을 테고 기술도 있을 테고, 요것을 저희가 가장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고, 그것이 저희 대학의 근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요즘 한류라 그래갖고 저희 나라에서 만드는, 대한민국에서 만드는 여러 가지 문화 상품들이 해외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유럽뿐 아니라 미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저희 문화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역시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는 개교일에 지금까지 국제화에 굉장히 많은 힘을 쏟았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저희가 주력했던 것은 미국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동남아시아 또는 다른 세계와도 국제화에 힘을 쓸 계획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문화산업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15년 동안 저희는 하드웨어에 조금 더 주력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스튜디오를 만들고 영화를 만들 수 있는 종합 촬영소를 만들고 여기에 상당히 주력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는 그쪽에 나름대로 저희가 힘을 쏟은 만큼의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한 하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만들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런 쪽에 힘을 쏟아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그쪽에 많은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물론 그것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새로운 하드웨어 개발도 물론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물론 저희 대학이 열심히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만큼 문화산업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수요가 크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젊은 사람들의 수요를 잘 받아들여가지고서 이 사람들의 능력을 개발시켜주는 것, 그게 저희 대학의 역할이고, 그 역할을 저희가 다 할 때 학생 수는 더욱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프로그램 제작 능력을 많이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유럽에 계신 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 초대를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의 서로 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이 역할도 중요합니다. 동시에 아울러서 저희들 부족한 하드웨어를 보충해 나가는 데도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종합 촬영소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 야외 촬영소가 없습니다. 야외 촬영소를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종합 촬영소, 야외 촬영소 오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이 마음 놓고 기거할 수 있고 연구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이러한 장소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오시면은 그러한 건물들, 그러한 하드웨어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방송 예술대학의 유명을 담은 새로운 도전을 최원성 이사장님께서 한종범 총장 직무대행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디마 알버트로스의 힘찬 비상을 영원하는 모두의 바람을 담아 테마비전 2022의 수립과 함께 동아방송예술대학교로서의 교명 변경을 온천하에 힘차게 선포합니다. 음악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쳤습니다. 저는 이제 메탈이나 펑크나 이제 코어 계열로 그런 음악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입시 준비를 하면서요, 한국적인 거를 많이 배워보고 싶었어요. 판소리나 한국무용이나. 근데 이제 연희연기라는 과가 많은 학교에 없는 거예요. 근데 동아방송예술대학에 그런 전공이 있다는 얘기도 들었고, 그리고 많은 지원도 해주고, 다른 학교와 달리 많은 이제 카메라나 방송 쪽으로 유명하고, 그래서 동아방송예술대학에 예술대학교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전공을 생각하면서 많이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여러 학교들을 시험을 쳤다가 많이 떨어지고 낙담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정시때 이 학교를 알게 됐는데 정말 괜찮은 커리큘럼에 수준급의 장비들을 많이 지니고 있어서 이 학교에서 내가 충분히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에 저는 이 학교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영화를 더 심도 있게 공부한 뒤에,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고, 그 뒤에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수직을 맡아서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저는 한국 전통이 정말 세계적으로 많이 유명하고 또 다른 나라에는 없는 그런 한국만의 특징이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많은 젊은이들이 전통에 대해서 고리타분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요. 많은 그런 이렇게 저 같은 젊은 사람들이 한국 전통을 좀 더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기타를 배우고 싶었던 거는 좋아하는 여자아이한테 고백을 하고 싶어서, 잘 보이고 싶어서 배웠는데, 지금은 마음이 힘겹거나 혹은 즐거울 때 기타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제 감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로든 갈 수 있는 튼튼한 지느러미로 나는 또다시 바다를 가르네. 돈이 없는 사람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게 나는 또다시 바다를 가르네. 나를 고를 때면 내 눈을 바라보는 조용한 눈을 감는 법도 몰라요. 가난한 그대 난 골라줬어. 기마종합 촬영소는 학생들에게 현장교육 실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또 실전에 필요한 교육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규모 국내에서 제일 큰 스튜디오입니다. 우리 스튜디오는 제일 큰 게 600평, 400평, 300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그 600평이나 400평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국내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외부인들도 와서 촬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특히 3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세트를 직접 지어보거나 만들어서 또 그 안에서 촬영도 좀 해보고 조명도 해보고 연출도 해보는 이런 다양한 교육적 그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이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제 현장에서 직접 작업에 참여할 기회도 좀 가져보고, 또는 자기가 지금 추구하고자 하는, 촬영하고자 하는 연출력 있는 그런 작품들을 직접 세트에서 촬영해보는 좋은 실전적 그 경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기 이곳에서는 영화만 촬영하는 게 아니라 뮤직비디오나 뭐 다큐멘터리나 또 뭐 방송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영상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그런 경험들도 가져볼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프랑스의 영화가 스토리텔링의 그 내러티브에 있는 것처럼 한국 영화의 경쟁력도 결국은 그 프랑스 영화를 비롯한 유럽의 영화들처럼 그런 이야기, 서로가 서로를 공감할 수 있는 공감적 이야기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플러스 최근에 이제 한국이 그 IT 강국으로서 성장을 하면서 다양한 디지털 장비들이 호환을 하면서 더 그 효과가 헐리우드 영화 못지않게 큰 기대를 얻어내고 있다고 봅니다. 동아방송예술대학을 지원한 이유는요, 동아방송예술대학은 국내 유일의 방송예술 특성화 대학이기 때문에 제 진로랑 맞기 때문에 선택해서 들어왔습니다. 최고의 명문 대학이잖아요. 방송예술과 중에 가장 좋은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학교가 바로 동아방송예술대학입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를 지향하기 위해 동아방송예술대학의 방송영예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커리큘럼도 너무 좋고 학생들 수준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도 같이 배우려고 입학하게 됐습니다. 저는 힙합을 제일 좋아합니다. 걸스 힙합. I'm 걸스터. 제가 걸스 힙합을 좋아하는 이유는 약간 남성적인 힙합을 하면서도 여성적인 매력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걸스 힙합을 좋아합니다. 저에게는 특별히 춤에 재능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그 재능을 발전시키고자 이 전공을 택하게 됐습니다. 번만 더 자르자. 반하고 한 번 더. 위하여 한 장 만들어볼까요? 자, 되게 좋아한다. can feel everything out of me. Let's take all our work, all round the park, round to the dark. Bottles pop for us to spark of prestigious global relations, education, share ideas and visions, temptations, elevations, relaxation, elevations. We will make it to the top. Visiting many places in the world, I thought that I learned how to be nice to other people, because I had to meet many people, and I think by meeting them I learned how to be nice to them. And so when I teach my students, I also tell them that they have to be in a certain way to be polite and nice to their foreign students. DIMA is trying to internationalize its program, so they hope to, it hopes to have more international students, and it also wants to send our students to foreign countries. So in that case, when they meet foreign students, I think they can be more polite and more nice to their students. To their friends, I mean. For example, by meeting other people and by experiencing other cultures, I think they can be more open to others instead of insisting on their own. For example, with your visit to DIMA, many of my students had a wonderful experience to work with you and work for you. I think by doing that, they could appreciate other cultures more, and they could be more open-minded to foreign cultures. I think they can preserve their Korean culture by meeting other cultures, experiencing other cultures. If they stay in Korea only and they take for granted, they take Korean culture for granted, they cannot really appreciate ours. If they travel other country and experience some new culture, they may be able to appreciate their own, because Korea will have, such equivalent. Like, if they experience some foreign songs, maybe traditional song, they will be able to appreciate pansori. I think that Korea is getting popular, more and more popular in foreign countries, because Korean culture is in a way reaching more people in other countries. They call it Korean wave. We call it Korean wave, Hallyu. Korean movies and dramas, and now K-pop music are touching foreigners. I think in that way foreign people appreciate Korea more, and they can be kinder to Korean people, and we really appreciate their attention. You know, I'm a kind of old generation. I do not know many of the Korean pop singers, but I always enjoy the TV program which records K-pop performance in a foreign country. It's not that I appreciate K-pop music, but I really appreciate the international audience, you know, cheering at Korean music. Because as a Korean, I feel kind of, you know, proud of that. So hopefully K-pop becomes more and more popular in foreign countries, and that brings more pride to Korean people. When I visited Moscow, for example, I met many people there, and it is somewhat like I visit, you know, my relatives in some local cities. I always felt at home, and I could see, you know, I could experience many warm hospitality by them. So I think that the way Hungarian people treat foreigners is quite like Korean people are doing the same thing. Be back again. Need to be chased again. Need to be got your sweat. Everybody go. Need to be back again. Need to be chased again.